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 그 결정들이 쭉 이어지는 매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때한 번에 내리시나요? 아니면 그 결정 내린 것 자꾸 바꾸시는지요? 오늘은 제목이 On Decisions, 결정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동양의 타고로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서양의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여류 시인이 있어요. 이 동과 서는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이 어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촛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환한 낮이에요. 읽어볼게요. Yes, I answered you last night. No, this morning, sir, I say. Colors seen by candlelight at night will not look the same by day.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The Lady's Yes라고 하는 시에서 나왔어요. 요 밑에 좀 봐주세요. The Lady's Yes. 영국 여왕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한 여류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예요. 의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단을 보면 by day, 낮이라고 하는 그거 기준에는 look the same, 똑같이 보이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더. Yes, I answered you last night. 제가 어젯밤에는 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No, this morning, sir, I say. 하지만 선생님, 오늘 아침에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Colors seen by candlelight at night. 여기까지가 주어죠. 밤에 그 촛불로 보아진 여러 색들, 촛불을 통해서 본 여러 색들이 밤에는 will not look the same by day. 낮이 되면은 똑같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지요. 어떠한 그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낮인지 밤인지 촛불이 켜져서 있을지 아닌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각이 변한다. 아,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Yes, I answered you last night. No, this morning, sir, I say. Colors seen by candlelight at night will not look the same by day. 네, 촛불을 통해서 밤에 본 것, 낮에 본 것,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다. 자, 또 다음 거 볼게요. 아주 사진이 복잡하지요? 여러 그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타고로 유명한 이분의 말씀 볼게요. To be constantly changing one's plans isn't decision at all. It's indecision. 단어 좀 볼까요? Constantly, 끊임없이. Indecision, decision의 반대말, 결정을 못 내린 망설임. 자, 다시 본문 볼게요. To be constantly changing one's plans. 여기까지가 주어. 자기 자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자꾸자꾸 바꾸는 것. 이것은 isn't decision at all. 결정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 결정이 아니다. It's indecision. 그거는 망설임, 무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똑같은 그 결정을 놓고도 이렇게 이 동양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제가 박스 좀 한번 봐주세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비슷비슷한 낱말 모아봤어요. 혹시 hesitate, 망설이다 동사 아시나요? 그 명사형 두 종류, 둘다다 똑같아요. hesitancy, hesitancy, hesitation, hesitation. 다 망설이인데요. 여기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foot 하면은 발이죠. drag라는 낱말 아세요? 질질 끌다. foot dragging. 지척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주저주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꾸물거리지 마 라는 회화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 Don't drag your feet. 너의 양발을 질질 끌지 마. 즉, 꾸물거리지 마. 빨리빨리 해봐. Yes야, no야. 이런 표현 회화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drag your feet. Don't drag your feet.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 결정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타고르 말을 쓱 인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화할 때, 필요할 때, 앞에 얘기한 브라우닝의 시를 슬쩍 인용하면은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임팩트,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디시즌 이야기, 어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 기대해 주세요.